코로나19는 평범했던 등굣길 풍경도 바꾸어 놨습니다. 앞뒤 간격 조금만 더 유지하자. 앞에 앞사람이 좀 빨리 가지고. 1m 이상의 간격 유지는 필수. 지나는 구간마다 선생님들이 방역을 챙기고 있죠. 와서 우측 통행하고 거리 유지하는 거 알지? 교실에는 책상마다 칸막이가 등장했습니다. 수업 시간은 단축됐고 쉬는 시간은 최소화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예 쉬는 시간이 없어져서 한 타임을 한 다음에 화장실만 갔다 오고 바로 다음 수업을 진행해야 돼서 쉬는 시간에도 좀 몸을 풀고 해야 되는데 자리에만 앉아 있어서 좀 불편한 것 같아요. 휴식이 필요하다면 수업에 방해되지 않게 잠시 교실 밖으로 나오면 됩니다. 화장실 혹은 물 마시러 가거나 교실 이동 상황에서 지나치게 접촉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저희가 쉬는 시간을 최소화시켜서 학생들 간의 접촉 그 빈도를 최소화시키려고 협의 끝에 이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마스크에 가려진 선생님의 목소리는 마이크로 볼륨을 높였습니다. 학생들에게 조금 더 정확한 전달을 위해서 마이크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마이크를 일일이 가지고 다니는 것도 좀 어려운 일인 것 같고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생들도 어렵고 선생님들도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학교마다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데요. 고등학교 등굣길에는 고깔이 등장했습니다. 이 고깔을 세움으로써 앞뒤 간격을 맞추기에 조금 헷갈리거나 어려웠던 부분이 이 고깔로 눈에 확연히 보임으로써 이제 간격을 잘 맞출 수 있고 학년과 학년, 교실과 교실 사이에도 거리 두기가 생겼고요. 방역을 위해 복도 통행도 한 방향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층마다 가는 방향이 다 있어서 다 그 방향대로 가야 돼요. 짧은 거리를 길게 돌아가서 불편하긴 한데 접촉을 하면 안 되고 사회적 거리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잘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체육 시간은 각자의 공간에서 로그인. 온라인으로 배우고 온라인으로 소통하죠. 던지고 던지고 그렇지. 던지고 던지고 그렇지. 좋아 좋아. 괜찮아 괜찮아 지금 잘 던졌어. 던지고 던지고만 하면 되는 그렇지.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남은 시간은 온라인 클래스에 들어가면 리듬 트레이닝 강의 선생님이 탑재해놨잖아요. 그거 보시고 체육 수업이다 보니까 개별적인 피드백을 주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현장에 오면 거의 실기 위주의 수업을 하고 평가 위주의 수업을 하게 되는데 온라인 상황에서는 전체적인 설명도 할 수 있고 또 영상도 온라인에서 끌어다가 바로 화면을 공유해서 아이들에게 알려줄 수가 있어서 그런 점이 굉장히 좋고 코로나19에 친구와의 거리도 멀게만 느껴지는 요즘. 모두에겐 소박한 바람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빨리 끝나서 친구들이랑 점심시간에 마주보고 앉아서 떠들면서 밥 먹고 싶은데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사실 아이들도 엄청 힘들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거리 유지라든지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답답하고 힘든 거 많지만 열심히 선생님들 이제 지도하는 대로 잘 따라주고 같이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학교 생활에 충실히 해줬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코로나19가 바꾼 학교 풍경. 오늘도 학생과 선생님들은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